나도 엄청 차갑고 싸가지 없어 보이고 버릇 없어 보인다고 얘기 진짜 많았거든. 아니 너는 그때 인상이 아니라 그냥 진짜 그랬다. 오히려 얼굴에 약간 초심을 잃지 않는 연인. 아니 전 귀신 무서워하는데 좀 친구라고 생각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에요. 야, 그런 귀신을? 너무 무서워. 아니, 그러니까 귀신을 본 적도 있고. 저는 본 적 있다고 생각해요. 아, 저희 연습실에 많잖아요, 오빠. 티처리 그런 데 있어요. 전 귀신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녹음을 한 적이 없어서 모르는 거 아니야? 아이고! 우리는 녹음을 안 해? 아이고, 뒷목이야! 아, 그래? 겁이 많은 거야, 진짜 뭐. 겁이 많다는 건 뭐 귀신도 있고. 아니야, 걱정이 좀 걱정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인생 술집에 오기 전에도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어떤 작품을 들어가기 전에도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걱정하는 부류 중에도 그런 게 있잖아.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상상을 하거든. 그런 경우야? 네. 그런 겁이 많이 나지. 전 늘 최악을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더 겁을 덜컥 먹어. 긍정, 너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좀 실수할 것 같지. 아니, 혼자 기대를 너무 많이 할 것 같은 거? 어떤 일에? 그래서 나중에 실망하는 제 자신이 실수할 거야. 근데 굉장히 극단적이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최악은 저 아래까지 된 거 중간이 없구나. 그런 것 같아. 근데 수정이는 사실 지금도 보면 알겠지만 낯도 많이 가리고 쑥스러움도 많이 타고 완전 소녀 중에 상소녀인데 인상이 약간 좀 도도하고 차갑고 약간 좀 그래가지고 오해 많이 받았을 것 같아. 광고를 아예 컨셉을 얼마 전부터 그런 광고가 아예 나오더라고요. 화장품 광고에서. 오 라이벌. 이수연 라이벌. 완벽한 눈빛. 스킬 필요 없어. 처음엔 되게 시크하고 도도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막상 현장에서 보면 그냥 이 나이 또래 전혀 안 보여. 나이보다 조금 높아요. 연령, 그렇죠. 정신 연령, 자기 나이보다. 저 형 화장품 라이벌이라고 엄청 견제하네. 목디스크라고? 견제하는 거야. 너. 그러면 그런 오해를 받는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도 받았어? 어렸을 때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데뷔를 한 15살 때 했으니까 맞아. 그 나이 때는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좀 속상하지. 속상하고 욕도 먹고 뭐 악플도 달리다 보니까 더 차갑게 해야지. 아니 그건 아니죠. 근데 그냥 이제 신경 안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악플도 안 보고 뭐 인터넷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그러면서 더 낯도 가리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글들 때문에 더 사람 피하게 맞아요. 그래서 네, 잘 안 나가고. 정말 그 인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왜 표정이 없다고 하잖아요. 웃지도 않은 그냥 내 평소의 얼굴. 그리고 누가 사람을 마주치면 이게 눈을 쳐다보는데 다 화가 난 줄 알아요. 화가 사실 아직도 단심이 되게 편하진 않아. 아까도 밖에서 살짝 만났는데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되게 힘들거든요. 나는 이게 그냥 되게 평정의 얼굴인데 그냥 뭐 아무 뭐 업다운도 없이 그냥 되게 편안한 표정인데 근데 그게 아니요. 생긴 걸 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받으면 되게 좌절하지. 나도 처음에는 데뷔했을 때는 나도 엄청 차갑고 싸가지 없어 보이고 버릇 없어 보인다고 얘기 진짜 많았거든. 아니 너는 그때 인상이 아니라 그냥 진짜 그랬다. 오히려 얼굴에 약간 초심을 잃지 않는 연인. 아 진짜. 따뜻해. 속이 따뜻해 보이는데 오히려 속이 좀.